추위가 물러나자 대기질이 말썽입니다.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황사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땐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권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1km 미만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 어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낮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은 7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인천은 낮 기온 5도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 파주와 연천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인 가평도 6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7도에서 8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상권에 머물며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